네, 안녕하세요. 제2회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챌린지 온라인 설명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예술 빅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주요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스톤 인테그리티의 석현수 대표님의 강의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문화예술 빅데이터 소개를 맡은 스톤 인테그리티의 석현수입니다. 네, 먼저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으로 하는 예술과 관련된 빅데이터 센터고요. 예, 관련해서는 이제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하는 작업들과 함께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참여기관의 소장 재료들을 같이 정제하고 가공하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데이터를 선정하고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르코 미술관, 대학로 예술극장, 아르코 예술기록원 등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문화누리, 신나는 예술여행, 예술나무와 같은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인 스톤 인테그리티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고요. 빅데이터, VR, AR, 머신러닝 등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을 연구하고 적용하여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에도 참여 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연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여러 가지 예술과 관련된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전달받아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데이터들은 자체 개발된 참여 플랫폼을 통하여서 데이터들을 교환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 기간 내의 데이터들은 현재 70여 종의 이상의 데이터들을 개발하여서 그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자체 개발된 참여 기간 플랫폼을 통하여서 참여 기관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현재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이 모두 참여기관 플랫폼 안에 포함되어서 데이터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 작업을 통하여서 일반인들이 쉽게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분석하실 수 있도록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에서도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제공하여서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주요 데이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에게 연간 9만 원씩 문화와 관련된 영화, 연극, 도서와 같이 문화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연간 9만 원씩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여서 사용자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누리 카드와 사용 관련된 가맹점 정보, 결제 금액, 결제 빈도, 그다음에 분야별 결제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빌딩에 가시면 바퀴나 안에 이제 주요 조형 건축이라든지 그림 등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리된 건축물 미술 작품 정보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예술 단체 정보라든지 창작 준비금 정보, 예술 기록원 소장 자료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융복합 데이터입니다. 융복합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센서스 총인구 조사, 국토지리형 공간정보 데이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결합을 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든 부분이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공연지역 취약계층이라든지 전국동호회 복지계층, 그 다음에 미술전시가 있었던 공간에 대해서 유동인구의 분석 정보를 통하여서 뭐 10대부터 60대까지 몇 명이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몇 명이 방문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정보들을 가공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포털을 통하여서 관련된 설명과 데이터들을 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소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www.culture.go.kr에 빅데이터로 접속을 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문화 포털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고요.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 역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숙박, 여행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더 포함하여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포털의 경우에는 그웹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데이터셋 검색이라든지 유통거래 분석 등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빅데이터 센터 외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요 데이터 외에도 68종 이상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빅데이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시고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석혜수 대표님이 이제 빅데이터 소개해 주시는 거잘 들으셨죠? 이제 좀더 이해도가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제 참여를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빅데이터 마켓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 홈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 마켓 탭을 누르시고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예술 탭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데이터가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빨간색으로 된 것들 똑같이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이 담당하고 있는 89종의 데이터는 제공기관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화면에 접속 링크를 저희가 QR코드로도 넣어놨고 채팅방에서도 공지사항으로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모전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모전은 참가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통해서 활발한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그런 챌린지입니다. 본 공모전의 공모 주제는 문화예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 아이디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세한 주제 관련돼서는 뒤에서 저희가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6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8월 22일까지 23시 59분까지니까 대용량 첨부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미리 첨부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가 자격은 문화예술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2명에서 5명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그런 공모전입니다. 수상에 대한 시상팀은요, 총 7점을 시상하는데요. 대상 1점, 우수상 6점, 총 7점이고, 총 상금은 900만 원에 상당을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 방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에 가면은 접수 양식 4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하고 받으신 뒤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아래 보이시는 이 이메일로 시간을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공모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공모 주제는 문화예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 아이디어이고요. 문화예술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나 혹은 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기획 아이디어들을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문화예술 데이터를 한 가지 이상 활용하시는 게 필수예요, 필수. 이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추가로 타 데이터,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고, 혹은 예술 데이터 기반의 신규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셔서 뭐 참여를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타 분야를 쓰시더라도, 혹은 추가적으로 하시더라도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는 한 가지 이상은 필수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렇게 문화예술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방금 영상 강의를 시청을 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석현수 대표님 강의 외에도 저희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사업 부장인 이동욱 부장님의 강의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강의는 어디서 보냐면요. 지금 여기 QR코드 찍으셔도 되고 유튜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치시면 이 영상 두 개를 계속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좀 해소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댓글 채팅창에도 저희 사무국에서 올려놨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서 이거 끝나시고 라이브 끝나고 또한번 이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또 센스 있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전 접수 공지사항에도 또 올려놨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꼭 보셔서 이 공모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인데요. 전년도 수상팀들은 도대체 어떤 거냐? 내가 문화 데이터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팀들이 수상을 했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제안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등 팀을 했던 지역 기반 미술품 어플리케이션이 파인드 아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인 지원 사업 정보 제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아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연 정보 안내, 추천, 티켓 판매 서비스인 온라인 공연 알림이 팀도 있었고요.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플랫폼 컬처윙즈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건축물 미술품 추천을 서비스하는 문화산책 팀도 있었고요. 이용자 맞춤 문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뒤에 우리 강의도 준비되어 있죠. 새 친구시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지도기록, 개인 맞춤 통합 예술 관련돼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개발한 팀도 있었고요. 또 국악에 대해서 취미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이 국악 관련돼서 특화돼서 취미를 추천해주는 그런 플랫폼인 문카데미라는 서비스도 있었고요. 또 대관 정보, 이런 거 O2O 클래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O2O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 플랫폼 애니클래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서비스 사례들이 작년에 우수하게 또 서비스로서 진행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상받고선 좋은 아이디어로 끝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지금 채팅방에 또 안내 링크를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들어가 보셔서 준비 시에 조금 전년도 팀이 어떤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게 타 데이터랑 또 융합하는 거 가능하다. 신규 데이터 발굴도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또 세 가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면 문화예술 행사 축제 정보를 문화 데이터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고 기후 관련된 기상 데이터와 쇼핑 관련된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개인 맞춤형 행사 추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문화예술 데이터랑 다른 데이터를 융합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제안을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예시는 시군구별 건축물 미술 작품 정보를 또 문화 데이터로 우리가 가지고 오고 교통 관련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와서 관광지 미술 작품 안내 서비스를 이런 공공 서비스를 또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를 문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의료 관련돼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소외계층 맞춤형 토탈케어 서비스를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융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상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 데이터 한 종은 꼭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만 유념하셔서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정 절차를 말씀드릴 건데요. 8월 22일까지 신청된 접수작을 대상으로 저희가 1차 서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14개 내외의 작품을 선정을 하고요. 이 팀들이 선정되시고 나면 이거를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1대1 멘토링을 붙여서 궁금한 부분들도 해소해 나가시고 더 디벨롭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1대1 멘토링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14개 팀들이 멘토링 거치고 나서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총 마지막으로 7팀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발표와 함께 시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도 중요하겠죠. 1차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주제 적합성,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아이디어 논리성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발표 평가는 창의성, 사업성, 파급성, 완성도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유념하셔서 좀 작성해보시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 일정은 8월 22일까지 우리 신청 접수 받는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 뒤에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8월 30일 월요일에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오후 중에 될 거니까 몇 시에 되나요? 이런 전화하지 마시고 6시 전에는 될 거니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요. 서류 평가에서 선정된 팀들은 9월 6일 월요일에 전문가 멘토링을 저희가 실시를 해드릴 거고 9월 10일 금요일에는 발표 평가와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내가 선정됐다라고 가늠을 하시고 미리 캡처해놓고 일정을 비워두셔야겠죠? 미리미리 이제 일정 체크해두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코로나19가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 행사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특별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비대면 형태로 모든 진행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 참가 방법들을 아직 좀 자세하게 상상은 안 되실 텐데, 1차 서류 합격하시면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드디어 새 친구 씨 팀의 김재 대표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전년도 수상팀으로서 사업화를 시작하게 된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희는 새친구 C팀이라는 팀명으로 참가했고요. 서비스명은 메이트 C라고 제안드렸습니다. 네, 먼저 이 사례 발표를 들으셔야 할 분과 듣지 않으셔도 될 분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공모전이라는 걸 생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 데이터 공모전은 뭘까라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전은 너무 많이 해보셨거나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가이신 분들은 굳이 제 발표를 듣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메이트시 서비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누리 사업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이거는 문화생활 바우처 사업이라서 무료로 연간 올해부터는 10만 원 정도로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4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들을 그 설문을 조사해 보면 만족도가 높은데도 왜 예산을 다 쓰지 못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고요. 그 부분은 가장 크게는 정보 부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솔루션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뽑아서 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컨텐츠를 또 같이 그 관람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이제 예술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추천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안드렸습니다. 네, 저희 팀이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근데 제가 발표하게 된 이유가 시상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하게 됐어요. 예비 창업자 패키지 도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서비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전년도 기준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전년도가 그 금년도에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전년에는 1차로 서류 심사가 있고, 멘토님이 붙어주시는 해커톤이 있었고, 발표 심사 1차, 발표 심사 2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차 서류 평가 후에 멘토님하고 함께 협업하시고 최종 발표 심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진행했던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를 공부한 지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이 공모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모전이라는 걸 대학생 때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 거의 그 마감 기간 주간에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통해서 이 공모전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데이터 공부를 같이 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저희 팀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그 남이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기꺼이 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들, 또 이미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단 해보자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요청을 드렸고요. 그 중에 두 분이 흔쾌히 같이 도전하겠다고 하셔서 팀이 꾸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옥신각신 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역할 분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획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로 많이 하셨고, 저는 마케터였기 때문에 어떤 이 서비스가 가져올 효과라든지 어떤 컨셉으로 스토리텔링을 붙일까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제 기획했었고요. 또 프로그래머를 오랫동안 하셔서 알고리즘이라든지 상관관계 분석 같은 부분에서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자 이제 같은 출신이 아니라 전부 다른 배경에서 시작했지만 모험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차 서류는 위원회에서 주시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설명을 부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로만 설명하시면 보통 문서가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그래프라든지 시각화 툴을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획을 하시고 뭐 제안을 준비하시면서 팀원들끼리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 되겠지만 그 심사위원들은 처음으로 보시는 문서이잖아요. 한눈에 보이게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넣으시면 또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서류가 될 것 같고요. 네, 숨 좀 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통과하셨으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제안서를 PPT를 통해서 아마 작성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안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제안서를 멋있게 쓰고 싶고 좀 더 이렇게 멋진 기술적 분석이나 자료들을 넣고 싶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약간 이게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처음에 그 위원회에서 주신 RFP라고 하죠. 이 서류를 보면 무엇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를 팀원들끼리 다시 협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서류를 본다든지 다시 한번 데이터셋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발표 심사를 준비를 하실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팀원들끼리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내가 과연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준비해서 이걸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불분명하실 때는 주최 측에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늦지 않아도 될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분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멘토링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멘토님들이 현업에서 활동하시고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붙으셔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 이 문서에서는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정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해답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성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최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인데요. 저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때 작성해서 제출했던 문서를 샘플로 넣었습니다. 이게 문서를 쓰다 보면 자기 문서에 자기가 빠져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데도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 이 일에서 약간 떨어진 분한테 한번 읽어보면서 흐름이 괜찮은지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나 그래프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넣으시면 더욱더 논리적으로 빛나는 제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하셨는지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이 부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 생각하시는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 제안하시는 서비스의 핵심 같은 것들을 그것도 이렇게 그래픽화해서 아니면 뭐 시각화해서 좀 더 눈에 보기 좋게끔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마케터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더 이 제안이 힘을 받으려면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고요. 그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사람 또는 이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들을 선정해서 어떤 퍼소나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사용하실지 스토리를 좀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상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호스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냥 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안할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프리젠테이션을 잘 하시는 강팀장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설명을 쭉 다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선 강조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두세 번 발표를 해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세션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보통 팀원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상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준비가 된 그런 질문일 경우에는 충실히 답변하시면 되고 또 이제
프리젠터가 전문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다른 팀원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당장의 솔루션이 없거나 그럴 때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겸손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심사위원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게 급하고 힘들게 준비했을 때 같이 애써주신 고마운 팀원하고 이제 상을 타서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모두 준비 잘하셔서 의미 있는 결실 거두시길 바랍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제가 보니까 공모전을 왜 참가하셨나요? 원래 창업 준비하고 계시던 중에 참가한 건가요? 저는 학생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고민 중입니다. 저도 그 학생인 분만큼 좀 라이트한 마음으로 사실 참가했어요. 이걸로 처음부터 이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참가한 건 아니었고요. 창업을 준비한 건 맞는데 그러면 제가 뭔가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데이터에서 아는 전문가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 출신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가 또 오늘 같이 저희 팀이 어디까지 가는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의기투합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용기 냈고요. 당시에도 학생들도 많이 오셨고 기존에 이미 준비하고 있던 사업을 가지고 접목해서 나오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공모전 준비 시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다 어려웠습니다. 저희 준비 기간 처음 서류 제출할 때가 사실상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 안 자고 제안서 쓰고 약간 이런 식이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의견줄을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다수결로 정해지는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여담인데 제가 1등 팀하고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저희 팀에서 까였거든요. 그래서 문화놀이 데이터 쪽을 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완성도는 어느 정도 완성됐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획 아이디어로 끝나는 건 줄 알고 도전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그 서비스를 구현하고 코딩까지 해오는 쪽의 공모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미리 팀을 짜고 코딩을 준비했던 팀이 아니라서 이제 서비스 기획하고 UI 디자인까지 해갔었습니다. 기존 사이트에 올려진 데이터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켓이 데이터에 올려진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다른 공공 데이터든지 아니면 접근이 가능하신 데이터가 있다면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존에 주로 사용할 거고요. 앞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면은 다른 데이터랑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근데 돈 주고 사야 되는 건 아시죠? 이렇게 공짜로 데이터를 준 데가 많지 않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창업 서비스 내용 좀 설명 더 해주세요. 네, 연말까지는 그 출시하려고 하고요. 저희 그냥 조금씩 서비스를 붙여가려고 해요. 처음부터 완성된 서비스를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 생각엔 저희 플랫폼이고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은 식당이나 음식을 판다면 저희 문화 콘텐츠나 아트 클래스 또는 친구를 매칭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단계의 프리젠테이션이 필수일까요? 그때 당시 보니까 프로그램을 거의 완성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냥 껍데기라고 하죠. 프론트엔드단에서 돌아가는 것만 보여주시는 백엔드까지 개발 안 하시고 그랬던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템의 지원 이전과 멘토링 이후 차이가 많이 났나요? 그 아이템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기획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서비스화로 그 멘토링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최종 문서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먼저 결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하셨나요? 네. 이 처음에는 각자 이제 아이디어를 들고 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과 그 문화예술 어떤 그 포지션에 있는 것에서 콘텐츠를 AR 같은 걸로 띄워서 재미를 주는 걸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 공부하신 분이 보더니 문화누리카드 데이터가 제일 쓸만하다고 그걸 하자고 하셔서 현실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많네요. 네,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 판단 기준이 궁금해요. 저희 팀은 전부 예술 분야 학생이라 데이터랑 거리가 멀어서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해요. 아, 네. 저 그때 당시에 보니까 디자인,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두 분이서 오셨던 팀도 있었고, 막 데이터의 전문가라기보단 예술의 전문가셔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술가가 무엇을 필요한지라고 그것들을 이해하신 분들이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서비스를 구성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접근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팀원들,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데이터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는 사람들과 팀을 짰는데요. 이미 팀 플레이로 프로덕트 데이터 마이닝 해가지고 포지셔닝 제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막 저희 다 모든 팀원이 2시간밖에 못 자고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지 또는 어떤 분들이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들하고 불가능한 걸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것들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내가 이렇게 약간 뺀질거리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많이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하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모집됐습니다. 아,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가장 대표적으로 비싼 데이터가 뭐냐면 신용카드 쪽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쓴 사람들 데이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판매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그리고 무료 데이터를 찾고 싶으면 뭐 서울 공공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우리나라 굉장히 데이터가 나쁘지 않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PI화 돼 있어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제이슨을 통해서 통신하시고 데이터 끌어오시는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신 분들이라면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근데 최신은 아니고 보통 한달 딜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 101하고 저 서비스의 차별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뭐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무한 우리 카드라는 굉장히 더 좁은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큰 돈을 벌 수, 당장에 벌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공익적 차원의 서비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비 창업자 패키지에서 응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원하게 된 부분은 소셜 벤처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의 어떤 부분과 영리 기업의 어떤 부분이 접합된 그런 부분으로 사업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희가 올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박지훈 팀장님께서 데이터 관련해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스토어 인테그리티의 박지훈입니다. 일단 데이터 관련해서 질문 주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첫 번째 항목으로는 빅데이터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보통 데이터가 양이 1억 건 이상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예시를 드리면은 보통 그 유동인구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지역 단위, 그 다음에 뭐 시간, 날짜 이런 단위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쪼개져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다 보면 이게 양이 되게 많아지는데요. 그런 방대한 양을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보통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더 예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가공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가공을 좀 많이 해서 뭐 수집이라든가 정제라든가 가공을 통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빅데이터 마켓에 없지만 필요한 데이터 구축된다는 가정하에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가능합니다만 이제 그 현실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단계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술 데이터 활용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가능하지만 이제 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이제 뭐 문화 예술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공모전 부분이 있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으로는 이제 실제 구현까지 가능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 제시만 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그 스토리보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팀원 중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있지 않은데 참여해도 문제 없나요? 라고 되는데요. 그 빅데이터 전문가는 따로 이렇게 그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다음 부분은 또 공모전 주제까지는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참가 인원에 관련된 질문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나은경 차장님을 모시고 저희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은경입니다. 참가 인원 관련해서 주신 질문의 내용인데요. 개인 한 명으로도 참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챌린지 공고 안내문을 보시면 참가 대상에 문화예술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2명에서 5명으로 안내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여러 팀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팀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인데요. 수상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아이디어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은 수상팀에게 있고요. 저희 예술위원회는 제한된 범위에서 홍보 및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상작의 경우 창업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는 없으나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타기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데이터 협약서 등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 분량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기획서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만든 거니까 이제부터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문화예술 데이터 말고 다른 분야 데이터와 융합해서 제안을 하면 심사에 플러스 요소가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네, 그 문화예술 데이터가 데이터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융합해서 신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 주시면 네, 저희가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과 데이터 분석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데이터 분석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계획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저희 박지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설명 가능한 스토리보드 정도까지만 구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저희가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박진 팀장님께서 질문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잘 몰라서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빅데이터 쪽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에는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에코시스템 이런 가공하거나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그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은 그 데이터 쪽 관련된 그 분석이 좀 공부 학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 부분은 이제 좀 그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차후 천천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시장 규모와 예상 매출 관련 인포그래픽을 포함해서 제출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차장님, 이건 차장님께서 좀 전에 그 저희 사례 발표를 해주신 김지혜 대표님 사례처럼 실제 창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와 매출 예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인포그래픽까지는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사업성이 있어야 하나요? 공공 목적의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좀 전에 발표해 주신 김지혜 대표님 사례도 사업성보다는 사실 공공의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류 평가 시 평가자분이 한 서류를 몇 분 동안 보시는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서류 평가를 할 때 2시간 정도 서류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자 한 분이 서류를 한 2시간 정도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1차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이것도 답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경쟁률이 9개 팀 선정하는데 24개 팀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몇 대 몇이죠? 3대 1이 조금 안 되네요. 네. 네. 3대 1이었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인사이트 발견하고 서비스는 제한 정도만 해도 되나요?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만 제한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제로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제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창업까지 진행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친구 C팀의 경우 다른 간접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네,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고려 중에 있고요. 새친구 C팀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창업진흥원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하시면서 저희가 데이터 협약서라던가 또 기타 필요한 공문들을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질문이 아까랑 비슷하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게 자꾸 평가 관련돼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평가자분께서 한 팀의 서류를 평가할 때 약 몇 분을 소요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한 몇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발표 심사 같은 경우는 한 팀에서 20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발표는 한 20분 정도고 서류는 사실 네. 전체 시간에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분 한 분의 것을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면서 이후에 피드백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길다고 하면 긴 만큼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이 시간을 투여하시니까요. 문제 없이 그냥 불편함 없이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데이터 관련이기 때문에 박지윤 팀장님께서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 분야 데이터는 어디서 얻나요? 좀 자세히 데이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그 정부에서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이제 플랫폼 참여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현재 뭐 URL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 인터넷 같은 데 가셔서 이제 뭐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추후에 뭐 이제 오픈 그 채팅방을 통해서 URL 같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데 현재 예술 분야의 문제 이런 거 관련된 정책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보면 되나요? 혹은 다른 사이트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장님 어디를 보면 좀 좋을까요? 네. 문체부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뭐 예술경영지원센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그 문체부 산하기관들 홈페이지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타 관련돼서 문의사항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공모전 사무국 전화나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제2회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챌린지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정말 예술 데이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